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사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나 어르신들, 아이들 모두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크라멘트에 가셔서 선생님들이 우리의 권익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삭감을 더 이상 많은 삭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상이 필요한 그거를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언어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기태 선생님께서 세크라멘트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간 아주 불행하게도 해외부장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연령대 밑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또 교육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크게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앞으로 증세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판매세,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차량등록세, 이것을 앞으로 계속 5년 정도 연장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앞으로 이 이상 더 괜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저희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고 있는 문제점, 또 해결할 그 방안들을 우리 나름으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제도화 돼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이 모든 것이 행정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 재정 문제 같은 것도 원활하게 문제들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판매세를 저기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분들은 말없이 그거를 잘 이렇게 세금을 내서 그들의 그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가들은 전혀 그 세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그 저기 뭐인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캘리포니아에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좀덜 주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언어 권리를 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각 분야에서 우리 한국말로 좀 이렇게 문서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삭감을 보면은 캘리포니아 이제 그 재정에 제도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희가 내는 목소리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셔서 지금 어포인먼트가 잡힌 의원들이 있나요, 지금? 네, 여덟 누구누구 분이 계시고요. 계시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지금 다 기억. 근데 그걸 좀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아, 지금 드릴게요. 오늘. 아, 지금요? 네. 지금 괜찮으시고. 그러면 그때 그 행사 일정 같은 거, 에이젠다 같은 거 있으신 것도 네, 그것도 드릴게요. 방금 말씀 많이 하신 어머님 성함 좀 다시 한번. 윤옥수. 선생님 성함. 이기태. 이기태 선생님. 네. 손이죠? 이응받침? 숙. 기역받침. 아, 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쪽으로 저기 문서 쪽으로 가셔서요. 이제 저희. 감사합니다. 마이크 치워드릴게요. 중간이라면 돈 받침 드렸대요. 네? 저 지금 굿뉴스 하나 있는데요. 굿뉴스요? 지난 토요일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윤 유복 여사님, 이분이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저는 동의만 했었거든요. 거시기사회에서 이복사 우리 민주학교 이사회. 보시다시피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내가 이걸 선출이 추천해 됐다 이 드린 말이로구나. 안 된대. 대중씨가 거봐도 현재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또 그게 여기들 이름을 다 적어서 안 된대. 적어서는 추천을 했대. 이게 좀 부끄럽지만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모임을 다 이끌어서 네? 앞으로 아마 추가로 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게 되기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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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